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관광과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TV 김지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서울과 사랑에 빠지다. 네, 오늘은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한 서울과 사랑에 빠지다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겠고요.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혼자 조용히 산책하기에도 좋은 코스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작 노원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친환경 문화소통 공간인데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미술을 보고 느끼고 즐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한국적인 향토 음식입니다. 바로 국수의 역사가 깃들어 있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릉동 국수거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특별한 낭만, 별자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울시립 천문대까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곳 가운데 먼저 북서울미술관으로 가죠.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미술관은 덕수궁길에 이제 본관이 있는데요. 네. 분관이 몇 곳 있고요. 북서울미술관은 노원구에 위치해 있죠? 네, 북서울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등나무문화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동북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2013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미술관입니다.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 복합미술 공간으로서의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3천 명가량이 다녀간다고 하고요. 1년 만에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강북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술관 건물도 멋지고요. 주변 공원 환경이랑 어우러지게 잘 지었잖아요. 네. 설계하신 분도 저희가 뵙고 저도 한번 꼭 가본다고 하면서 아직 못 가봤네요. 2013년 9월 이제 한번 가봐야겠어요. 오늘 말씀하시면. 다른 미술관들하고 그러면 여기 북서울미술관은 뭐가 좀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미술관이라고 하면 그냥 느낌에 옷을 좀 갖춰 입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미술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이곳은 외곽 모습에서 보면 작은 동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동산에 소풍 가는 느낌으로 정말 쉽게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언덕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원의 녹지와 미술관의 녹지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한편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독특하면서도 자연이 살아있는 경관 때문에 2013년 서울시 건축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술관 앞에 공원에서부터 천천히 걷다 보면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건물의 옥상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건물이 옷을 갈아입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서울미술관, 미술관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볼 텐데.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예, 또 뭐가 좀 볼 게 있나요? 네, 수준 높고 다채로운 기획전시, 뭐 특별전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시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발걸음 하실 수 있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지고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끼리끼리 코끼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사진 갤러리에서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발표한 한국 작가들의 판화 작품이 모여 있습니다. 이 판화 작품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판화 시대를 담다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대량 생산된 생활용품이나 일회용품 또 버려진 물건 등을 가지고 다양한 일상의 사물을 가치 있게 뭐 재탄생한 그런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우 엑시덴탈 엔카운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고 또 무료이니까요. 작품 전시도 한번 보시고 또 주변 산책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산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을 돌아봤고요. 슬슬 서울과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 코스는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 코스 준비했습니다. 네. 노원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이 있는데요. 바로 공릉동 국수거리입니다.
뭐 옛부터 혼례나 생일 뭐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먹기도 했었고요. 또 국숫가락처럼 오래오래 장수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육수에 따라서 또 양념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색이 있고요. 가장 한국적이고 향토적인 음식이 바로 국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 국수 함께 맛보러 가시겠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맞아 보니까 옛날에는 밀가루를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땡기니까 매일 먹어져. 그래서 끓여 먹어 이런 맛이 안 나요. 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비린내가 좀 집에서 끓이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그거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멸치 들어가고 다시마, 무, 양파, 부부머리 뭐 이렇게 새우 같은 거 멸치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들어요. 기본이 세 가지. 멸치 넣고 한 2시간 이상 그래야지만 이 김이 맛은 진짜 맛있어요. 다른 맛에는 맛이 좀 틀려요. 담백하면서도 좀 달고 제 입에 딱 맞아요. 비빔국수 보통 잘 안 사 먹는데 여기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양도 많고 다른 비빔국수랑 좀 되게 다른 거 달리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에다가 12가지 양념을 해요. 마늘, 생강, 물엿 뭐 등등 해서 12가지를 넣어서 비빔국수 양념을 숙성을 시켜놨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비벼서 양념도 많이 모든 것도 좋은 걸로 많이 해서 나가는 게 틀려요. 네, 서울과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책임지세요. 또 먹는 거를 이제 발동을 걸어놓으셨으니까. 국수 하면 사실을 여기저기 빼놓고 뭐 내놓으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릉동에 이렇게 국수거리가 생겨 있다는 게 참 의아해요. 공릉동에서 맛볼 수 있는 국수는 이제 어떤 게 있어요? 뭐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 그 공릉동 복개천 주변으로 벽돌 공장이 굉장히 많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허기진배를 달래던 것이 바로 국수인데요. 정말 구멍가게 같이 작은 곳에서 팔기 시작한 게 국수거리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1,50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렴하고 양이 많으니까 택시기사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렇게 국수가게가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뭐 태릉 입구역 1번 출구에서부터 공릉역 3번 출구까지 거의 1km 구간이 국수거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수하면 뭐 잔치국수, 그 다음에 네. 비빔국수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뭐 메뉴가 좀 특별한 게 또 있나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맛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전통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원조 네. 국수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색이나 퓨전 국수까지 다양한 국수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2012년 10월에 노원구가 지정한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서 더욱 다양한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곳을 찾으셨다면 꼭 드셔야 할 게 바로 아무래도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멸치국수라고 돼 있고 네, 잔치국수이기도 멸치국수. 하고 그렇죠? 네. 예. 시원한 멸치 육수에다가요. 달걀 지단이나 뭐 호박나물 같이 네. 고명도 살짝 얹어놓고 또 파 송송 썰어놓고 그 위에 김가루까지 뿌려서 먹으면 이 잔치국수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인 것 같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뭐 빨간 양념장을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김치에 쌓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국물까지 쭉 들이키면은 배가 금방 든든해지겠죠.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양념이 돋보이는 이 비빔국수입니다.
차갑게 식힌 면발이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먹는 맛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 매울 때 한 입 베어 먹으면 맛있는 삶은 달걀까지 또 드시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더운 날씨 때문에 입맛 떨어지신 분들에게 네.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도 칼국수도 있고요. 네, 김치말이국수, 열무국수, 콩국수 등 국수라고 이름 붙여진 종류는 아마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도 뭐 2,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저렴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릉동에 국수거리가 있군요. 네, 이제 화면 좀 그만 보여주세요. 괴롭습니다. 예, 오후 출출한 시간에. 자,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서울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다음 코스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잠시 잊고 지냈던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광진구에 위치한 시립 서울 천문대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 올려다 하늘 보기 어렵죠. 어렵죠. 네. 네, 하늘을 봐도 또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심에서 별빛을 느낄 수 있는 시립 서울 천문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가깝게 편하게 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학축제나 공개관측회처럼 많은 분들한테 천문학과 과학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화측 안경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실제로 그 색깔이랑 그다음에 흑점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안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냥 제가 만들기 워낙 좋아해서 만들기 자체가 재밌어요. 안경 만들고 보니까 태양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생각에 좀 기대되고 우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우주가 참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요즘 지방에 가면 곳곳에 산 위에 천문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광진구에 이런 숨은 천문대가 있었다 가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별들을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해설이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뭐 천체 투영실이라고 해서 별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6대의 고해상도 프로젝트가 천장을 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워서 하늘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감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360도 회전하는 600mm 이 망원경으로 별빛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도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별자리 막 찾으라 그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려워서. 뭐 계절별 별자리도 감상이 가능하고요. 그러게요. 태양계나 성단 같은 것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네.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나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도 신청하시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즐기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프로포즈를 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커플들을 위해서 우주 메리미라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밤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이런 맹세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이곳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메리미. 우주라는 게 영어로 우주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하늘에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다 대고 메르미 결혼하자 네. 얘기하자. 그러게요. 이런 프로포즈죠. 천문대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서울과 사랑에 빠질 만한 오늘 그런 코스였어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공릉동 국수거리 시립서울 천문대까지 돌아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